밴드 장면가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방송보다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방송 소리가 안내 방송 소리가 커서 모니터가 잘 안 되는데도 잘 호흡이 굉장히 좋죠. 저희가 연습을 한 두 번 했죠. 원래 군인들은 그냥 척 봐도 척이에요. 호흡이 기가 막혀요. 그 원래 이게 뭐 군인들만 아는 뭐 그런 거지만 자기 부대가 아니면 타 부대의 사람을 만나면 계급을 상관 안 하고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아저씨라고 하는데 저희 지상군 페스티벌 기획단 저희들끼리는요 아저씨라는 용어가 사용 금지입니다. 전우회 때문에 더 친밀하고 또 이제 거리가 이제 거리 없는 그런 이제 사이로 지내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같이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저씨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군인 오빠? 농담입니다. 아, 농담이고 저희끼리는 그냥 나이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하고 서로 이렇게 굉장히 정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형제같이 지내왔는데 이 지상군 페스티벌이 끝나면 또 같이 또 이별을 해야 된다니 굉장히 마음이 슬픕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 한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까 오후 공연 때도 한 곡 불러서 아까 공연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시죠? 네! 딱 한 번만 하고 왜냐면 지금 처음 공연을 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처음 공연을 본다 하시는 분들 예, 한 절반 정도는 뻥이라고 치겠습니다. 절반 정도는 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객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예, 주목해 주십시오. 행사 진행 전 의원들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주목해 주십시오. 8살 남자 어린이, 전재윤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8살 남자 어린이, 전재윤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전재윤 어린이는 대전에 살고 있으며 석궁 장난감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까 잠깐 듣다 보니까 군대가 나이라고요? 차렷 백준선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버지랑 아들 한 사진 한번 찍읍시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진짜로 제가 농담이 아니고 김재중 일병은요 막 이렇게 편하게 하라고 해도 정말 군생활 진짜 잘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어른들한테 깍듯하고 정말 FM적으로 정말 FM적으로 군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마지막 박수 한번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 계급인데 참 제가 하늘같이 모시진 않고 있지만 굉장히 하늘같이 부럽습니다. 예, 곧 전역을 하니까. 약간 방송 들으셨어요? 네. 그런 아이를 혹시라도 이따가 보시면 네, 꼭 저기 운영본부에 찾아가셔서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귀가게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자, 이걸 왜 하냐? 처음 보는 보시는 분들. 자, 이제 제가 하늘을 달리다라는 곡을 할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 멜로디를 부르면 여러분들 같이 호우 하면서 소리를 질러주시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가게 감사합니다.
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귀하게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어, 굉장히 잘하세요. 처음 오셨는데 이쪽도 귀하게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저 뒤에 있는 장병분들이 안 하시네. 귀하게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계속 안 하시는데? 자, 이따 한 번 들어볼까요? 이따는 잘 따라해 주셔야 돼요, 알았어? 오케이. 도망가야지. 누군가 살기를 적고 있어요. 검정색 더 이상 빠들고 찾아왔었지. 자꾸 모임해요. 저네 이름을 들려줬을 때 자신자가 귀하게 울리리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나를 울다가 나 그대의 생각일 수만 있어 부서질 때도 소원 소원을 돼야 지금 16시 30분부터 이곳 활주로에서